지난 24일 러시아 정교의 부활절을 맞아 미사에 참석한 푸틴 대통령. 미사 내내 입술을 잘근잘근 씹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언뜻 보면 그냥 불안한 듯 보이지만 미사가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화면에 비치는 족족 입술을 깨물고 있습니다. 이 같은 푸틴의 모습에 외신들은 그가 파킨슨 병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파킨슨 병 증상 중 하나는 바로 구강 건조증이기 때문입니다. 입안이 자주 마르기 때문에 입술을 자주 깨물게 된다는 것이죠. 2014년 사망한 할리우드 배우 로빈 윌리엄스 또한 파킨슨병으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불과 4일 전에도 제기되었던 푸틴 건강 이상설. 지난 21일 푸틴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독려하는 모습. 이날 푸틴 대통령은 경직된 표정을 한 채 구부정하게 앉아 앞에 놓인 테이블 모서리를 오른손으로 꽉 붙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영국의 루이스 맨시 전 의원은 떨리는 손을 감추려고 탁자를 잡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며 대통령은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정신 상태는 정상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